해주셨으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사연을 막 라이브 라이브로 일처럼 받아보고 코멘트 찍고 죽었네. 이벤트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 그거 홍보를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홍보비를 받아야 되지. 홍보비를 받지 말고 기부를 해줘봐. 어? 저희가 이번에 대출리에서 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둘 중에 만약에 구독자님한테 돌아가는 방법 아니면 어디서 단체 기부에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뒤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신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이 이걸 받아서 할 수 있게 중에 만약 구독자님한테 돌아가는 방법 아니면 어디서 단체 기부에 들어가는 방법 사연을 받아봅시다.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좋은 의미의 기부를 해줘라. 기부? 네. 기부? 광고인데 돈을 안 받는 광고야. 그 대신 시청자들한테 주는 광고. 예전 영상에서 밝혔지만 너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난 철저하게 돈 때문에 하는 거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는 저는 좀 빼주시겠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저 수상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연으로 100개를 쓰고 200개를 남기면 사연에서 200개를 더해서 300개를 이랑 같이 어려운 데다 같이 기부를 하는 거야. 되게 좋은 일이네요. 그쵸? 네. 일단 사연 받기 전 우리가 내일 맛부터 볼 거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지. 돈도 안 받는 만큼 이거 냉철한 맛평가. 그럼 냉정하게 해. 이게 지금 좋은 데 쓰인다고 하니까 또 맛이 없으면 괜히 죽을 욕먹잖아요. 맛없으면 저희가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콤보네. 콤보 이게 콤보잖아 원래. 이야 제일 좋은 것 같아. 색깔이 노릇노릇 나오네. 일단 내가 부진발 한번 하겠습니다. 연막까지 알아야겠지. 일단 한 번 할게요. 네? 아, 몇 개째 드세요 지금? 아이 잠시만요. 신중하게 해야 돼. 내가 맛있어서 온 줄 알아? 먹고 싶어서? 뼈가 지금 깨요. 내가 말해 임마. 너 누구 사장이나?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백지 찍어도 찍고 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임마. 나는 양념을 한번 저기 해서 먹어. 나도 양념을 좀 보세요. 아 좋으세요. 계란?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어때? 비춰보세요. 아? 그거 어때요? 야 되게 맛있다. 그거 말하면 어떡해 개새끼야.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욕해서 없어 이거. 그래 욕쟁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역대급이라는 표현 많이 안 하는 거 알죠? 진짜 역대급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역대급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아니 이거 좀 먹어볼래? 몰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껍질에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거. 아 이거 많이 먹어?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야 저는 사실 이게 안 했거든요? 야 우리 이거 기부하면 사이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사는 거 자신 있어?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야 일단 할
한번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으라고 보자. 좋아! 어머에서 와, 당연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맛있어요. 답변할게요. 진짜 완전 야들야들 쫄깃쫄깃 더 맛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스타일. 저희 이런 걸 거짓말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먹어보시면 안다니까요. 난 더 맛있어. 진짜 개맛있는데? 진짜 안 믿지? 진짜 맛있다니까? 저희 거 남겨두지 마세요.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저희는 먼저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한 번 다 때려봐야 돼? 와, 근데 춘상이다. 뭐야? 한 번. 여, 제주기야. 한번 열어보세요. 맥주 드실 분. 자, 이렇게 그 치킨 먹어봤는데 사실 맛 없으면 맛 없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진짜로 깜짝 놀랐어. 시키는 거 시켜서 먹는 것만큼 맛있고 전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요거를 300개 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해드릴 거예요. 뭐 다 해드릴 순 없고. 깜짝이야. 네, 300개를 튀긴다는 줄 알았어. 아, 300개 못 튀겨. 300개 튀기면 깜짝 놀랐어. 같이 튀겨야 돼. 여기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고 연락처 보내주시고 위치 인원수 아 촬영 가능 여부도 주셔야 돼요. 촬영 가능 여부 딱 기간은 요만큼만 드릴 거예요. 저희 사연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남은 개수의 두 배만큼 또 이벤트에서 기부 재단에서 두 배로 또 기부를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높아지면 또 제가 하는 말인데 네. 사연을 또 그라핑으로 보내시는 분들 또 있으세요. 그라핑 제발까지 마세요. 네. 막 억지로 막 무슨 있는 엄마 없애지 마시고 네. 있는 가족들 아프게 만들지 마시고 좋은 일을 대해서도 달라보셔도 돼요. 그래요, 맞아요. 네. 축하할 일도 있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라핑까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그냥 저희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웃을 수 있는 기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깝긴 하죠, 그래도? 아이, 왜 그러세요? 아깝다면서요, 그치? 네? 아깝다면서요. 저 사연 쓰려고요. 네? 제가 사연 쓰려고요. 네, 쓰려고요?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필해 주실 작가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여튼 보내주세요! 안녕! 왜 제 면한테 끊어먹어요, 근데?